김 이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었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용서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서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절 위해서 화해하고 싶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려 있었거든요. 김수정도, 김선희 이사장도. 다시 만날 거예요? 아니요. 대신 내가 만나고 싶어지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해놨어요. 현조 씨가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그냥 다 털어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대표님 말대로 할게요. 그런데 전 언제까지 현주 씨한테 대표님입니까? 아니, 여긴 회사도 아니고 우리 둘뿐인데 뭐 다른 호칭 없어요? 뭐라고 부르지? 오빠? 지우 오빠. 아니다. 키도 크고 부티나게 생겼으니까 두바이 왕자님? 아, 그건 좀... 밤돌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밤돌이 어때요? 그냥 대표님으로 하시죠. 밤돌아, 오우구, 토리야. 대표님. 밤돌아, 오우구, 우리 밤돌이.